활동을 해보셨나요? 예,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했었죠.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을 했었던 건가요? 그때는 이제 그 고객센터에 이제 불만이 들어오면 네네. 그 불만을 해결해 주는. 아, 약간 CS네요, 진짜. 예, 네. 이제 정말 이제 정말 그 고객 불만을 해결해 주는 네.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창구에서 네. 그 텔러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업무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그걸 이제 같이 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죠. 그때 혹시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동료회가 굉장히 끈끈해졌죠. 왜요, 왜?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네. 제가 갔을 때 뭐 그렇게까지 큰 그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악성 민원이는 폐륜적인 약간 예, 욕을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일은 없었는데 네. 제 후배가 지금 그 워낙 그 민원인한테 시달려 갖고 네. 집에 가서 그 자기 이제 분을 못 참아서 네. 거실 유리창을 깨면서 아. 이게 손목이 지금 거의 다 나갈 뻔한 아. 예, 그 정도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네.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손을 네. 치료받았다는 네.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상에서 사실 뭐 그 백화점보다 훨씬 빈도가 잦잖아요. 뭐 악성에 대한. 아, 그렇죠. 네. 실제로 그 통화 받으셨을 때는 뭐 가장 심한 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있었나요? 약간 들어보신 것 중에 직접 하신 것 중에서. 아, 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이 좋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일단 이제 제가 네. 그 간부로 가다 흔히 말하는 이제 관리자로 네. 가다 보니까 일단 저희 이제 직원들이 네. 그 욕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아, 한번 걸르고 왔군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걸르고 온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게 그 뭐 금액이 크고 아니고 떠나갔고 네. 이게 사실 이제 좀 그 처리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제가 근무 그러니까 부서 발령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 직원이 와갖고 저보고 이제 제가 근무지가 서울이었는데 네. 수원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달력을 안 줬다고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달력을 안 줬다고 아~ 민원을 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악성 민원으로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아니 달력 주면 되지 그 네. 남아갖고 뭐 거의 쓰레기통으로 이제 버리고 이런 달력인데 네. 좀 주면 되지 어떻게 이제 이렇게까지 왔을까 네. 이런 걱정을 사실 이제 굉장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직원 입장에서 보면 기준에 안 되는 달력을 줬다가 그쵸. 또 이제 그게 또 질책의 대상이 되니까 그쵸. 아까 제가 그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회피하는 것처럼 네, 그쵸, 그쵸. 직원도 이제 자꾸 원칙을 따지는, 원칙 따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지금 이 민원인이 이 클레임 그 취소를 안 하기 때문에 저보고 네. 이제 같이 수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갔더니 뭐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갔더니 회사에서 이제 간부가 와서 그쵸, 그쵸. 자기 집까지 멀리 방문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바로 그 취소가 됐는데 이제 그만큼 그 고객들을 어떤 인정해 준다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가님이 저한테 이제 왜 불만 고객을 처리하기가 이제 쉽지 않냐고 이제 말씀을 혹시나 이제 질문을 네. 할까 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 네. 사실 이게 감정 노동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고객 불만을 이제 처리하셔야 될 분들은 네. 갈등에 대한 이해가 도가 굉장히 깊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민원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내가 지금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 노동자도 그러니까 불만을 처리하는 사람도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자선사업가 아니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원하는 목적들이 다르다 보니까 회사는 이제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거고 고객도 손해를 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을 그쵸. 지금 하면서 네. 서로가 솔직한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걸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겉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서로의 이제 감정이 격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측간 소음이 일어났을 때 네. 아랫집하고 위층 사이라 아랫집하고 위층에 사는 사람하고 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솔직하게 아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하든지 아니면 뭐 네. 조금 이제 층간 소음이 나더라도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네. 안 참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파워를 지금 이제 상대방한테 네. 이렇게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저희 애들이 어릴 때 네. 굉장히 지금 그 나이에 맞게 이제 그 굉장히 층간 소음을 네.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랫집에 정말 이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 언제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한번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죄송하다고 인사를 해라 그렇게 네. 했더니 그분이 괜찮다. 뭐 전화기에 뛸 수도 있지. 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안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저희 윗집에 이사를 새로 온 사람이 있는데 네. 아, 이 사람도 나이가 이제 아이가 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하고 똑같이 이제 비슷한 네. 수준으로 내는데 네. 저희 위에다 전화 한번 안 했습니다. 아, 우리 애들도 이제 그 뛰면서 뭔가 지금 저렇게 이제 그 아래층 그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의 배려를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네. 저희 이제 집에 놀러 온 분들이 왜 전화를 안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 10분만 잠으면 되는데 뭘 그거 갖고 전화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저를 또 이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네, 그래서 그냥 한 10분 정도만 잠으면 애들이 한 10분만 뛰어놀면 그다음에는 조용해지거든요. 네, 그럼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걸 못 참고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감정이 격화되면서 네, 그것도 못 참아주면 좀 서운한 마음에 서로 이제 서운하는 거죠.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 감정 같은 경우에 진짜 뭐 매뉴얼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뭐 인사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 갈등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네, 진짜 중요하네요. 네. 이게 예, 제일 중요한 건 그 네. 진심 어린 사과 네, 아니면 이제 정말 진심 어리게 이제 대화를 하는 네. 게 양해를 구하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제 식당 이런 데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 네.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을 그쵸. 담아서 네. 하는 건지 알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갈등 상대방한테 정말 이제 형식적으로 아이 죄송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만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어떤 그 상대방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진심을 담아 얘기할 수 있을 때는 네. 얼굴 보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서로 이제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예, 갈등을 지금 좀 악화 해결하는 데는 조금 뭐 좀 거리가 있겠지만 갈등을 악화하는 데는 좀 더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 노동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사례들 네. 뭐 이제 뭐 전화 받는 일이라든지 주차 유도 이렇게만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학술적 의미에서 이 감정 노동이랑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수행하기 네. 위해서 네. 실제로 이제 자기가 느끼는 감정하고 다른 감정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 그런 일들을 지금 그 감정 노동이라고 하고 네.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감정 노동자라고 네.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노동자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네. 좀 뭐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네. 지금 그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네. 감정 노동자라고 감정 노동자라고 이제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네. 이제 계속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백화점이나 네. 뭐 이게 백화점 뭐 항공기 승무원들 이렇게 이제 그 네, 그쵸. 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영업하시는 네. 분들 텔레마케터 분들도 네,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웃는 얼굴을 지금 보여야 되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인 거죠. 네,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 반대의 경우에도 이제 있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라든가 아니면 네. 장례식장에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런 종류의 감정 노동도 있고 그다음에 네네. 좀 무표정해야 됩니다. 무표정 어떤 업종이 그럴까요? 이제 뭐 법관들이나 예, 뭐 운동 경기 심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지금 하는데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가끔가다가 이제 법정에서 그 재판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이제 재판한 그 재판을 방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그 방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판사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는데 판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증인신문하고 이럴 때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뭔가 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예, 그 다음 이제 기쁠 때는 웃고, 이제 슬플 때는 울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 때 힘든 표정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웃어야 된다고 하는 네. 것 자체가 굉장히 내가 지금 내 감정을 억누르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또 비극이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나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직하시려고 하는 분 중에서, 이거 네. 보조개 수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장례식장을 갈 때지 않습니까? 네. 뭐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되면 장례식장에서도 웃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왜 웃냐? 이제 이런 질책을 받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뭐 듣기도 하고 이제 보기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안타까운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내가 그냥 텔레마케터 고객의 비위를 맞추는 거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네. 뭐 웃을 상황에서 못 웃는 거, 네. 못 웃는 상황에서 웃는 거 이런 네. 모든 게 그냥 다 감정 노동의 노출전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웃고 싶을 때 웃고 그다음에 이제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 네. 이 감정에 대한 소모가 지금 그쵸. 적어지는데. 그렇죠. 예, 정말 졸릴 때 갑자기 이제 고객이 자주 오면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두 배, 세 배의 어떤 그 힘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너지 소진이 이제 빨라지는 거고, 결국은 내가 지금 그 에너지 소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객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정 노동자가 지금 고객이 나를 찾아와야지 어찌도 보면 내 이제 그 일이 계속 유지가 그쵸, 되고 그쵸, 그쵸. 예, 내 생업이 유지가 그쵸, 되는 건데 그쵸. 고객을 싫어하게 되면 그게 다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겁을 내긴 내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아,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뭔가 제 책을 통해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익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작은 바람인데 그 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꽤 오래전 한 뭐 7, 8년 정도 됐던 전 얘기인데 네.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교육기관에서 감정 노동자 그러니까 텔레마케터들을 대상으로 네. 교육을 만드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저보고 이제 와서 좀 참관을 하고 네. 의견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갔더니 4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2시간은 나이트클럽에 온 것처럼 네. 팀장들한테 네. 굉장히 지금 그 열렬하게 나와서 춤을 추라는 네. 거예요. 저도 뭐 거의 끌려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서갖고 뭐 춤을 추려고 하는데 감정노동을 하셨네요. 예. 저는 정말 황당했던 게 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팀장인데 팀장들이 네. 그 이제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팀원들한테 네. 이제 교육 내용을 전달을 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가서 과연 저게 효과가 있을까 이제 뭐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그다음에 그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가 네. 성격 강점이거든요. 성격 강점인데 그게 이제 네. 24가지 사람이 이제 성격 강점이 24가지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종이 리스트에다 쭉 적더니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좋은 생각 24가지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살짝 바꿨구나,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용기, 네. 유머, 이런 게 이제 성적 강점인데 갑자기 이제 그거를 좋은 생각 24가지 이렇게 네. 지금 해서 완전히 왜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교육은 좀 자제를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 검증이 되고 이론적으로 확립된 내용을 좀 전달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네.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내가 열심히 인기를 끄는 거하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전문 지식하고는 좀 네.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별다른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갈등 교육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갈등 교육을 하는가에 네. 관심이 조금 있었을 때가 네, 있어요. 네, 네, 이제 네. 몇 년 전부까지 네. 그분의 교재가 이제 제목은 갈등 교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똑같이 다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합니다. 네. 뭐 잘 듣고 말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네. 제일 마지막에 딱 한 줄 써요. 네.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그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갈등 네. 자체가 이제 일어나는 구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한테 네. 먹을 거 뺏어보세요. 네. 아무리 성격 좋고 그게 뭐 내향이고 외향이고 하네. 그쵸, 그쵸. 예, 갈등이 생길 수밖에 그쵸, 그쵸. 없거든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얘기하고 나서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같은 사람이 있나요? 성격이고 혈액형이고 뭐 DNA이고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갈등 안 생기고 잘 사는 사람은 네. 그럼 뭐 커뮤니케이션을 잘한가요? 그래서 제발 이제 그런 좀, 좀 이론에 안 맞는 그런 내용은 좀 보다는 정말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렇게 좀 교육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노동이라는 게 일반적인 노동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걸까요? 제 사례를 지금 네. 자고 나면 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고객한테 네.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큰 네. 소리로 인사를 지금 만약에 안 하면 네. 업무가 조금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그냥 네. 키 받고 예, 운전만 해주면 그냥 육체적인 것만 생각해 보면 예, 예, 네. 한데 이제 고객한테 밝은 미소를 띠면서 목소리도 크게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고객이 원하는 걸 이제 들어주려고 노력을 지금 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네. 차가 이제 한 다섯 여섯 대 쭉 밀리면 보통 이제 세 명이 근무를 하는데 두 명은 차를 이제 그 주차를 하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받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네, 네. 벤츠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급 그 상위 네, 모델을 S클래스 네, S클래스 중에서도 네, 이제 더 숫자가 네, 많고 마이바흐 네, 바로 그 밑에 네, 이제 그걸 저한테 이제 그 분이 저한테 이제 키를 주면서 네. 이 키를 네가 꼭 주머니에 넣고 있어라 이 키가 이제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문이 닫히면 네. 문을 못 연다 근데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게 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지금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차를 꼭 제가 운전한다는 보장이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차 안에 두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문 안 닫는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저보고 열쇠를 들라는 거예요. 네. 저도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떻게 지금 다른 차들이 그쵸, 많은데 그거 그쵸. 제가 만약에 그걸 들고 다른 차를 운전을 하게 되면 네. 다른 사람이 또 이 차를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약간 무시를 하다시피 네. 알겠다고 하고 이제 실제 행동을 안 하니까 네. 이 사람이 저한테 약간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내 말을 안 듣냐? 그렇죠, 그렇죠. 고객은 왕인데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없이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그레인 들어가서 제가 잘리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동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을 그쵸, 위해서 그쵸. 일을 하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뭐 무사히 이제 차를 지금 빼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똑같은 종류의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객 한테 네. 고객이 문을 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객님 이게 지금 문을 닫으면 못 연다고 하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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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문을 닫으시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네. 아니, 무슨 얘기냐. 네. 두 번 이렇게 다시 누르면 문 열린다. 네.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네. 야 이게 똑같은 고객이라도 정말 자기가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것 같고 자기 네. 사람한테 책임을 어넘기고 저렇게 네. 지금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또 어찌 보면 또 거꾸로 가면 그분이 지금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지금 비즈니스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렇죠. 제 돈도 지금 일부 그 사람의 어떤 수익으로 지금 그쵸. 기여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지금 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예, 얘기를 하더라도 네. 이러이러하니까 혹시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사고가 안 나게 네, 좀 해봐라.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도 기분 좋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서로가 이제 만족하는 방법을 그쵸, 찾았을 그쵸. 텐데 일방적으로 지금 무시를 하게 되면 네. 반발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쿠버 다이빙이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제일 깊이 들어가 본 게 한 40m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 40m가 몇 기압인지 혹시 아세요? 40m에서 받는 기압이 5기압이에요. 그러면 농구공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5분의 1로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진짜요? 예. 그런데 사람 몸은 안 줄어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밖에서 압력을 가하면 네. 우리 내부에 액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밖으로 그만한 압력을 아~ 예, 이제 내밀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네, 네. 내 몸도 지금 같이 이제 이렇게 밖으로 압력을 그렇죠. 내밀기 때문에 이제 제 이 몸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상태도 그렇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그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반발하는 마음도 커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 차이 네. 뿐이지 사실은 그런 그 반발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당사자한테 가느냐 아니면 제3자한테 가느냐 그 차이 뿐인 거지 결국은 어딘가로는 폭발을 해야 그쵸, 된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자꾸 이제 사람을 억누르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반대로 억누른 사람도 분명히 지금 그 피해를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어떨까. 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항상 그 부분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황금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이제 상대방한테 네, 네. 이제 해주라 네. 이런 그쵸? 얘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은율이라고 이제 골드 황금률은 골드 네, 네, 네. 골든율이고 그쵸? 이제 뭐 실버율인데 이건 네. 네가 받고 싶지 않은 만큼 상대방한테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아까 그 뭐 벤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똑같은 벤츠를 똑같게 옮겨서 갖다 주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업무 강도가 완전 차이가 났단 말이죠. 네, 네. 이게 바로 감정 노동이구나, 진짜. 네. 그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차를, 그래도 이제 차를 주차할 때는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차를 이제 그 주차를 해갖고 이제 고객 앞에 갖다 줄 때는 네. 문을 다 열고 네. 이제 고객이 짐 다 실어줘야 되고 네. 고객이 떠날 때까지 그 앞에 서서 이제 네. 안녕히 가시라고 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은 되게 협조적인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되게 이제 좀 굉장히 자기의 비싼 차를 네. 함부로 건든다 네. 이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아까 그 벤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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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이제 제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 네. 아까 그 벤츠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네, 벤츠, 또 다른 벤츠, 예, 또 다른 이제 벤츠 네. 비슷한 예, 네. 그 정도 수준인데 네. 보통 이제 차가 들어오면 네. 이제 고객한테 키 그 번호표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네. 이 차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뭘 하냐면 비상등을 켜고 비상등을 켜고 창문을 내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키를 네. 그러니까 번호표를 그 이제 키에다가 연결을 하는 그렇게 해놔야지 다른 사람이 이제 일하기 쉽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그 조수석에 탔던 여자가 네. 그 차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부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네. 지금 뭘 만지는 거냐고 저보고 네. 그냥 제가 이제 차 안으로 몸을 집어넣고 비상등만 켰거든요. 네. 비상등만 켰다 그랬더니 뭘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제가 뭔가 차를 지금 차 뭔가를 만지는 것 같아서 자기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참 모순인 게 네. 발레 파킹을 지금 맡겼다는 건. 네, 그렇죠. 왜 차 안에 있는 뭐 변속기든지 핸들인지 이걸 지금 만지라고 한 저한테 이제 고난을 준 건데. 그렇죠. 그거를 만지라고 그 만지지 말라고 하면 발레 파킹을 시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 동료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고객이 있을 때 차를 차 안에 몸을 집어넣지 말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네. 참 뭔가 제가 무슨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지금 어떤 그 뭐 나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쵸, 그쵸. 자꾸 이제 고객이 그런 그 감정 노동자를 그런 식으로 지금 본다는 것 자체는 감정 노동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뢰를 지금 못하는 그쵸, 사람이 그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상대방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지금 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예,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뭐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옮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좀 짜증도 났죠. 그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좀 기업 차원에서 감정 노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사실은 이제 제 사례를 너무 많이 지금 듣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좋습니다. 어찌 보면 그 감정, 그러니까 고객이, 특히 이제 VIP 고객이 제일 먼저 말을 지금 하는 대상이 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처음 맞는 네.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예, 이제 예. 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금 그 기분이 좋은 상태로 매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약간 이제 좀 기분이 좀 네. 불쾌하거나 아니면 다운된 상태로 이제 매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감정 노동자가 고객의 어떤 그 기분을 지금 좌우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지금 그 좀 인식을 하게 되면 감정 노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즐거운 기분.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뭔가 지금 백화점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드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줄 수는 있다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정 노동자가 고객과 만나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그 고객과 즐겁게 접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지 네. 않으면 고객은 어떤 경우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지금 받게 된다. 받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백화점 매출하고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네.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 또 한 가지. 네. 그다음 이제 이 고객이 불만을 지금 제기할 때 네. 이걸 이제 경영자들이 그
고객 불만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감정 노동 비용에 대해서 이걸 비용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투자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할 때 고객 불만은 회사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보 자산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지금 불편하고 어떤 상품이 지금 안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지금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그 사람 그 고객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그 투자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많이 겪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그 고객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뭐 고객 불만 중에는 사실 쓸데없는 불만들이 더 많긴 하지만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을 좀 투자의 개념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 네. 네, 똑같이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거나 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나 비용은 급여를 주는 건 최종 임금을 그쵸, 지금 그쵸, 받는 그쵸. 건 맞는데 네.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달라지죠.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좀 기울여주고 그 사람들을 좀 격려를 좀 해주신다면 감정 노동자들이 훨씬 더 기분 좋게 고객들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처음 이제 쇼핑몰 뭐 백화점이든 뭐 마트든 뭐 복합 쇼핑몰이든 네. 가면은 맞는 사람들이 주차 유도원 네. 그리고 주차 관리 안내원이잖아요. 네. 그냥 그분들 뭐 보면은 사실 고객 입장에 제일 처음 보는데 그냥 다 조끼 입고 있거나 네. 이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걸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그분들께 뭐 진짜 뭐 정장을 딱 입혀가지고 네, 하면은 네. 고객 또 대접받는 게 훨씬 더 들고 네. 이게 경영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감정 노동자를 격려하는 조직 문화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네. 아까도 뭐 칼럼 오늘 쓰시면서 뭐 네. 지금 뭐 통제 그 뭐 어떻게 더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 뭐 딴짓 못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 네, 네, 네. 오히려 더 길을 좀 살려주고 더 대접을 해줘야지만 그게 이제 경영 성과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1차 네.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네. 이제 4차 산업을 가면서 네. 2차 산업하고 이제 3차 산업은 어찌 보면 뭐 이 구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벽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의 마인드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네. 2차 산업까지는 사실은 네. 통제를 하면 됐습니다. 예, 얼마나 지금 그 근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네. 작업장에서 많은 시간을 지금 보냈냐에 따라서 네. 생산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컵 앞에 있는 종이컵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보통 이제 힘든 건 기계가 지금 하면서 나머지 이제 근로자들은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이거 보는 게 이제 주 역할이지 않습니까? 뭐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관심을 지금 여기 이제 집중을 지금 하게 되면 이 컵이 굉장히 지금 그 품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단지 불량률이 줄어들 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정말 이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품질이 지금 좋아지는지는 않지만 네, 네. 서비스 산업은 다르거든요. 내가 얼마나 지금 정성을 기울여서 고객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예, 완전히 그 서비스 퀄리티가 그쵸, 그쵸.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인사를 해라. 네.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속으로 욕을 하면서 그쵸. 인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정말 웃으면서 하든지 네. 똑같은데 고객은 알아챈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쵸. 회사 입장에서 제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쵸. 지금 따지지를 못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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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정말 고객을 지금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지금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이제 격려하는 조직 문화다.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권하는 게 네. 정말 회사 경영진이 네. 발레를 담당하는 분이 있으면 네. 발레를 지금 실제로 이제 하루든지 한번 해봐야 된다. 한 시간 갖고는 지금 안 되는 게 한 시간은 별로 체력적으로 붙이는 게 없어요. 네. 한 시간은 즐겁게 할 수 네, 있지만 네. 이 하루를 온전히 하는 건 또 다르죠. 그렇죠, 또 다르죠. 지치니까 예, 자체가. 예.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하면서 제가 어떤 생활을 했냐면 네. 저녁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퇴근하고 예, 아무것도 네. 안 하고 정말 온전하게 네. 쉬는 거에 집중을 네, 했죠. 네, 네, 네. 단지 이제 하면 제가 그날 이제 일기를 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네,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일기를 썼는데 처음에는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하루 뭐 있었던 에피소드라든가 내 마음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데 네.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그 일에 익숙해지면서 앞에서 굉장히 지금 앞에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게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특별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는 뭔가 동료들한테 네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 이제 뭐 좀 불만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그 좀 인터뷰 삼아서 이제 경험담을 좀 들어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분 정도 쓰니까 이제 쓸 게 없는 거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휴일을 한 달 동안 7일 정도 쉬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센터장하고 한 서너 번 만난 거 빼놓고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도 굉장히 지금 힘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 특별하니까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있었는데 네. 보통 그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죠. 네. 뭐 집에 가서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술 한 잔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태로 네.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온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아. 이제 그런 데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 뭐 열심히 해라 왜 그렇게 그쵸. 못하냐 이렇게 받죠. 지금 부정적인 네. 피드백을 받게 되면 네. 이제 사기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강조한 게 네. 그 심리 에너지라는 얘기를 넣었어요. 네, 사실 네, 어쩌면 네. 이제 그게 굉장히 그 감정 노동자한테는 중요한데 그쵸. 우리가 이제 심리 에너지라는 얘기가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동기부여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를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에너지를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이끌어내서 이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동기부여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이렇게 심리부 에너지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심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기부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감정 노동자하고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감정 노동자한테 어떻게 에너지로 지금 연결이 되는가 이걸 지금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시면 내가 감정 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분 좋게 자 우리 오늘 또 활기차게 일을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 하고 네. 자 어제도 이런 클레임이 들어왔으니까 정말 주의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이 에너지 양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에너지가 꽉 찬 상태로 이제 근무를 하더라도 오전이 지나면 이제 오후에 되면 벌써 이제 에너지가 좀 고갈된 상태로 네.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아침부터 에너지를 다 떨어뜨리고 나면 결국은 관리자가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오히려 회사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라고 지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들은 네. 그 에너지에 대해서 다 심리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직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칼럼을 쓰는데 네,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칼럼을 쓰는데 제가 이제 뭐 고치고 이러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하루 만에 칼럼을 지금 써라 이렇게 하면 쓸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고민이 덜 네. 녹아들었겠죠. 그쵸. 그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보고서를 빨리 쓰라고 하면 그 고민이 지금 덜 담긴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실행 방안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하고 좀 떨어진 네. 이제 그런 질 낮은 이제 퀄리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사무직이라도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재촉을 하는 게 맞는가 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마인드를 바꿔서 네.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그럼 이 사람이 그 보고서를 쓸 때 어떤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고 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같이 이제 이 사람의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리더의 역할이다. 그럼 감정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사실 감정 노동자가 지쳐 보이면 제대로 해 이렇게 지금 하기보다는 네, 네.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이제 빨리 피로에 도해서 조금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네, 네.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 물을 한 잔 준다든가 아니면 뭐 초콜릿을 하나 주면서 야 힘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이제 훨씬 효과가 높은 방법인 거죠. 아 그러면 실제로 그 휴식 시간이 네. 어떻게 됐어요? 그 어떻게 제가 이제 8시간 그러니까 아침 보통 이제 10시에서 일을 하면 네. 이제 7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네. 10시 7시. 예. 네. 9시간 근무하는 동안에 네. 이제 무급 휴가가 네. 휴식 시간이 무급 휴식 시간이죠. 그 이제 휴게 시간이 3시간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 3시간 동안 네. 그 밥도 먹고 뭐 이제 뭐 하여튼 각종 개인적 그러니까 용으로 다 봐야 돼요. 9시부터 7시까지면 10시부터입니다. 10시부터 7시까지면 9시간인데 네. 여기서 무급 휴게 시간이 네. 3시간 있어서 네. 사실 6시간 근무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6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 시급의 6시간만큼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3시간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보죠, 이게? 예. 그럼 식대는 주나요?
밥은 주더라고요. 밥은 줘요? 네. 와. 근데 야, 그럼 나는 밥이 또 생각보다는 그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백화점이라서 그런 겁니다. 예, 네. 그 실제로 근데 내가 거기 쏟는 시간 9시간인데 6시간만 시급을 준다는 게 참 이해가 언뜻 잘 안 되긴 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현실이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열악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안 하고 안 하니까 서비스가 점점 그렇죠. 악순환이죠 이게. 근데 사실은 이 발레는 주차 유도원보다는 한 시간 일을 덜합니다. 그러니까 시급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운전한다고 하는 네. 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기술, 나름 기술지 이제 나름. 예. 그래서 이제 그 발레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유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그 불만을 갖게 된 게 네. 5월 말쯤에 네. 발레 하시는 분들의 그 이제 월 급여가 20만 원이 올랐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네. 산업 네. 전반적으로.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발레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유도 하시는 분하고 급여 차이가 이제 1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 달 똑같이 일을 네네네. 하면 10만 원밖에 차이 나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30만 원으로 네, 차이가 크니까 예, 이분들이 불만이 그 불만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뭐 급여의 그 비중을 생각하면 이게 몇십 퍼센트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왜냐면 이제 그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예, 10만 원이 굉장히 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네. 만약에 내가 사고를 내서 보험료 그 이제 사고 처리 비용으로 제 3일치 일당이 나가면 이제 제가 이 일을 안 했을 때는 뭐 크게 그렇게까지 저한테 치명적으로 지금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25만 네. 원이 네. 제가 이 일을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아 25만 원이 3일치 일당이지 않습니까? 제가 18시간을 곱하기 일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아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네. 어지간하면 제가 차를 갖고 안 갖고 가는 날은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만도 한데 네. 택시 타면 한 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탔습니다. 네. 정말 그 저분들하고 네. 똑같은 생활을 지금 했었죠. 그 경영자는 모든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그거는 예, 예. 이제 이론적으로 예. 사실 이제 그 감정 노동자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상 고객을 만나 갖고 네. 에너지를 지금 쏟게 되면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쵸. 다른 고객한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못 쓰는 없어요. 거죠. 없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상 고객이 정말 지금 그 매출액을 따지면 별로 지금 백화점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제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네. 근데 제가 만났던 정말 그 백화점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네.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항상 그 존대를 해 주고 네, 꼬박꼬박.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첫날 그 만났던 고객 중에 네. 첫 달이가 이틀째인데 제가 이제 굉장히 당황해갖고 이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제가 이제 버벅거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오히려 차분하게 하세요. 너무 지금 이게 막 급해지면 네. 막 이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가십시오. 저한테 네. 오히려 네. 그렇게 지금 해주시는 분도 네.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반면에 네. 이제 그 우리 발레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좀 주의 요주의 인물로 지금 이제 있으신 분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발레하시는 분들이 그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고객들이 이제 차를 빼기 편하게 그 출구 있지 않습니까? 출구에 가까운 쪽으로 네네. 다 차를 이제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오자마자 바로 이제 고객한테 차를 네. 키를 주면 고객이 바로 그쵸. 이제 차를 몰고 나가게.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한 고객 중에 한 분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차를 맡겨갖고 발레하는 직원이 차를 파킹해주고 그 다음에 발레하는 직원이 자기 앞에 딱 차를 대령해주길 바랐는데 네. 자기한테 키만 줬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아까 이제 주차 유도원이 인사 안 했다고 민원 넣는 분이나 이런 고객이나 주차 요원한테 인사를 받아갖고 아니면 뭐 발레 파킹한 사람을 이렇게 지금 해주는 게 본인 자존감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지는 참 제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제가 이제 했던 그런 어떤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받으면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될지 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정말 그게 시급한 게 아니면, 그분들도 정말 힘들게 일을 지금 하기 때문에 좀 같이 좀 편의를 봐주면 서로를 좀 배려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 이제 키만 준 거는 이제 매뉴얼상에 이제 어긋난 건 없는 거잖아요. 매뉴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그런 이제 뭐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키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진상 고객이 나 차 데려다 주는지 안 데려다 주냐 이런 클레임이 들어오면은 어떤
뭐 처분을 받게 된 거예요? 뭐 처분을 받을 게 없죠. 그럼 피드백도 안 받나요? 그럼 미련 들었다고 안 받는 그렇게 이제 다음부터는 저 오게 오면 뭐 아 해줘라 뭐 해줘라 이 정도밖에 아, 이 정도? 없는 거죠. 아 왜냐하면 특별히 잘못한 건 없거든요. 아. 아, 대부분 거의 99% 고객은 가깝게 두기를 원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가깝게 뒀는데도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은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네. 결국 그건 자기 문제거든요. 결국 그 이제 우리가 뭐 갈등의 원인을 보면은 소통에서 비롯된 거 많잖아요. 뭐 소통을 오해했다든지 소통이 안 됐다거나. 아 그게 이제 소통의 문제는 아니고 네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말을 굉장히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소통의 문제라고 하면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능에 많이 나오는 김종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 많은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게 소통에 내가 지금 말을 그럼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나 네. 뭐 개그맨 그다음 이제 사회 보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혼한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지금 말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은 내가 내면의 목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말을 잘하냐 못하냐는 이게 이제 2차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상대방한테 네.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지금 할 때 하고 네. 뭐 욕을 하면서 네. 야, 뭐 네. XX야 빨리 비켜 뭐 이렇게 네. 지금 하는 거 그건 이제 분명히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네. 그 말을 나온 걸 우리가 이제 갈등에서는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입장을 만들어낸 내 내면의 네.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내 목적을 지금 그 실현하는 방법이 지금 그 욕을 하는가 아니면 양해를 구하는가 이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내면에서 내가 뭘 원하는가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 감정이 우리가 이제 감정을 뭐 일부러 이제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다라는 그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배출하게 된 건가요? 감정이 지금 전해주는 정보가 이제 그 감정을 네. 통해서 이제 주고받는 정보가 네.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네. 있는데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예요. 예를 들어 제가 땀을 흘리면 외부가 이제 덥다는 거고 네네네. 제가 뭐 닭살이 나면 빨리 지금 그 예, 옷을 입으라는 얘기잖아요. 뭐 추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한 정보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고 감정에 대한 정보를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네. 생존에 이제 위험이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네. 있어요. 네. 예, 우리가 점심때쯤 되면 이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좀 꼬르륵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뭐 허겨지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밥을 먹으라는 네. 얘기고 갈증이 생기면 물을 마시라는 얘기가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그 화가 나는지 네. 즐거운지도 알게 돼요. 내가 화가 난다고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대방한테 대꾸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아 그럴 때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내가 좀 더 이제 화를 진정을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내가 주는 정보를 지금 이제 빨리 인식을 하게 되면 별로 지금 인간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이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그걸 못 참죠. 예, 화가 나면 화가 나는데 그쵸. 이제 상대방한테 바로 이제 그 감정을 그대로 이제 표출을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메라디안의 법칙이라고 해갖고 뭐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뭐 한 90% 정도 차지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실제로 이제 그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걸 알아도 그걸 현실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상대방의 눈치나 네. 표정을 보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상대방이 뭔가 지금 화가 나고 좀 이제 뭔가 평상심을 잃었다고 하면 약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데 네. 계속 이제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말을 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나에 대한 정보, 상대방에 대한 정보 이제 이렇게 좀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감정 노동자는 고객에 대한 정보에 민감해져야 되거든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 민감해지려면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지금 감당할 수 있어야지 상대방도 내가 수용할 수가 그쵸, 있는데 그쵸. 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그쵸, 높은 상태에서는 예. 상대방하는 모든 요구가 다 짜증스럽게 이제 들리고 그쵸. 아니면 내 스트레스 수준을 지금 높이는 그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걸 상대방이 말하는 요구를 지금 들어줄 수 없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까 회사 경영진 관리자들이 이제 감정 노동자의 어떤 그 에너지 아니면 감정 노동자 상태에 관심을 좀 기울이라고 지금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고객의 어떤 그 니즈를 그다음에 파악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정상적으로 충만한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걸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감정 노동자 를 하는 게 사실은 그 역할이 쉽지가 않은데 네. 이제 현실에서는 많은 거의 모든 대북 감정 노동자가 최저 임금을 받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